오케이, 아시아프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3셀, 자, 3셀이고요. GTCB랑 마즈고요. 오케이. 자, 얘는 조종기가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1부터 100까지 가능한데요. GT2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비례적이긴 하지만 속도가 거의 끝이 없이 그냥 쭉쭉 달려다 보니까요. 여기 스펀지를 흰색 스펀지를 꼈어요. 이거는 입문자 그다음에 중급자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요거 안 하면은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위험합니다. 자, 오른쪽에 쪽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공중에 차를 띄워놓고 공중에 띄워놓고 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당겨 볼게요. 브레이크 딱 꽂히죠. 자, GT3B와 GT2로 나온 제품인데요. 차량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시아에서 판매할 때는 차량은 기본 같은 차량에다가 조종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배터리 용량이 바뀌거나 배터리하고 충전기하고 이렇게 안에는 스펙이 다른 것뿐 다른 거 말고는요. 차에 대한 스펙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즈 자, 아시라프에서 마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고요. 오늘도 공교롭게도 두 분이 같이 주문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분은 지금 구뿅뿅님은 강원도 인제 그 다음에 GT3B 하시는 우리 회원님께서는 자, 송파구 위례 두 대를 추고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같이 따로따로 찍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거의 세팅이 돼서 진행이 잘 된다는 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10대1 종류의 그런 사이즈이고요. 마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제품 많이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시라프였습니다. 마즈, 마르스라고 하는데 보통 마즈죠. 마즈 알죠? 별 마즈라고 합니다. 마즈. 오케이, 짜잔. 자, 내용물은 이러합니다. 4,500이 아니라 5,000짜리 드렸습니다.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자.